제가 조금 덩을 싸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이제 피들이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네. 피들 진짜 나으시더라고요. 피들 완전. 제가 사실 중간에 카메라를 잡았는데 이동희 씨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의리한 날인데. 네. 저희가 네. 원샷으로 잡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아 근데 피들 짱이었어요 진짜. 아, 근데 지금 그럼 기분은 좀 좋아지셨고. 아 너무 네, 완전 좋아. 좋아. 또 신경 좀 써주세요. 아니, 아, 진짜 잘했어요. 저도 뭐, 진짜 잘했고. 진짜 네, 저희 그럼 좀 한 분 한 분씩 좀 예, 네. 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그렇죠. 먼저 피드부터. 예. 네. 야 오늘 뭐 완전 캐리 하셨는데 네. 정작 이번 네. 시즌 피들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랭에서는 피들이 좀 잘 못했었는데 네, 네. 일반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일반 네. 게임에서. 네, 일반 게임에서 연습한 보람을 지금 느낍니다. 아, 네. 아, 생기를 있으시네요. 네. 네. 오늘 뭐 그럼 초반에 미드가 이렇게 죽고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부담이 엄청 컸어요. 아, 부담되죠. 저는 홍경이 질 줄 몰랐는데 아~ 아리가 따이는 따이고 이제 막 어디가 막 불안불안하니까 식은땀이 막 나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노려가지고 미드에서 뭐 복구 다 했고 결국팀이 네. 승리했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네.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리고 사실 뭐 승감이죠. 네. 승리에 그럼 네. 다소 좀 외로운 싸움을 한 합도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죠. 진정한 탑신이 아닌가. 아니 네. 팀원들이 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네. 무식하게는 탑만민이시더라고요.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타워미 있는 게 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근데 피들이 어느 순간 꺾고 나서부터 네. 아 이거는 그냥 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팀이 유리하니까 굳이 마오카이도 사실 들어오면 베인 같은 경우 밀쳐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어서 밀었는데 너무 혼자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중요했어요. 다 먹혔으니까, 네, 먹혔으니까. 네, 네. 승리하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승리하면 모든 게 네. 많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탑의 우리 진스타입니다 만나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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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네. 뭔가 좀 기선제압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이번에 어떻게 했든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캐릭을 다 변화시더라고요. 아, 아 저격밴을 변화시켰다. 네, 네. 저격밴이라기보다는 좀 두 가지의 캐릭을 원래 자주 하는데 네. 리신밴하고 리산드라밴해서 네. 리시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리를 하게 됐어요. 상승이 아. 없잖아요, 르블랑이. 그렇죠. 네, 아, 그럼 아리가 이렇게 자신 있는 건 아닌데 맞춰서 좀 하신 네, 거라서. 그래서 원래 이 친구가 아리 전문이라서 네. 이 친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제가 시반을 또 못해가지고. 아, 비게 냉상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경기에는 뭐 어떻게 그래도 좀 분위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스왑을 조금 해볼까. 아, 스왑을. 아, 네. 아, 괜찮네요. 네. 생각했죠. 분당하면은 그럼 자기가 자신 있는 단계로 가야죠. 원래 에르리스는 그게 전략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드에서도 좀 달라진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이제 보띄오 한번 같이 만나봐요. 아, 같이 만나봐요. 보띄오는 진짜 같이 만나봐요. 베인 피켓스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저도. 왜요? 아 베인이 아무래도 좀 케이틀린이다 보니까 상대가 워낙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케이틀린 픽 되니까 소리 지르셨잖아요. 아 사실은 그 케이틀린 잘하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제 모스트가 케이틀린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 아까 그게 아니었는데.
없었거든요. 심하게 전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이고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근데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원래 잘 못해요. 근데 되게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아, 네. 그럼 잘 싶었나? 겸손해지셔가지고. 역시 뭐 이렇게 원딜이 잘 크는 건 서포트 덕분인가? 아 그럼요. 서포트에 이제 많은 캐트리 사정거리가 길어가지고 불치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뭐 굉장히 뭐 최근에 내가 뭐 몇 개월 못해서 뭐 이런 멘트와 달리 전혀 라인전에서 뭐 충분히 화려해졌으니까 낚시 플레이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해주고 블리츠 클랭크를 가지고 네 원래 블리츠 좋아하세요? 원래 블리츠만 해요 서포스 아 서포스 블리츠만 충분해 충분 오늘 좀 근데 그립이 좀 많이 실수가 많이 났어요 아 근데 다행히 실수한 점이 많이 안 잡혔어요 아, 네. 근데 결정적인 장면 그러니까. 아 진짜로? 네, 네. 일단 9점한테 음료수라도 한 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저 분위기 너무 좋네요 다음 경기도 그럼 뭐 충분히 보티오는 이기실 수 있을 것 같나요? 근데 지금 일단 이런 멤버로 그대로 갈지 네 상의를 해봐야 돼요 아 좀 더 바꿔서 아, 뭐 전략이 어 여유가 있네 아 뭐 한 경기 이기고 있으니까 두 번째 경기는 조금 뭐 가볍게 가도 네 재밌게 그럼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남은 시간 동안에 포지션 어떻게 할지 좀 더 회의해 주시고 네. 저희는 그럼 자리에서 또 경기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공정이 들어오겠습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프리카 TV 맞아요? 네 아프리카 TV에요 네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거예요? 아 뭐 저희 그냥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PC방이다 보니까 지나가신 손님분들이 네네네 네. 아,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아니, 네 저희가 이제 공개된 PC방에서 네.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옆에서 보러 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카트라이더 쿠폰은 아프리카가 넥슨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카트라이더는 넥슨 네 아프리카는 별풍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같은 판교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저렇게 LOL 슈퍼매치 저희가 FT아일랜드를 진행하는데 일단 FT아일랜드 분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BJ팀의 신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네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호흡과 팀플레이라는 점 그러니까 LOL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BJ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그렇죠 경험도 많겠지만은 FT아일랜드는 어쨌든 LOL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호흡을 맞춰 계시기 때문에 팀플레이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동고동력을 하는 사람 네네네 BJ팀이 분위기 어떤지는 저희가 이제 공식 방송 외에도 각 BJ분들도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아. 아프리카 TV 즐겨 이용하시는 분들은 BJ분들의 방송에서 또 그쪽이 어떤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야 되나요?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예, 슬프긴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상판 2선승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BJ팀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가 뭘 잘하는지 1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악을 했으니까 는 특히 우리 피들베라면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BJ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멘탈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BJ 해물파자님이 아 긍정적 어떤 긍정적인 멘트들을 네. 네. 그리고 아까 해물파자님이 3전 2선승이니까 는 1대1에서 마지막 경기 승리를 마지막 경기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패는 사실 우리 모두 설기였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입바른 소리죠 네. 다 알면서 하지만 웃게 되는 게 해물파자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BJ팀도 힘내주시기 바라겠고 네. 혼자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자신의 환경에서 좀 멘탈 잘 관리하시고 FT아일랜드 함께 또 두 번째 경기 재밌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FT아일랜드와 그리고 BJ의 매치 이벤트전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 매치 진행하는데 배경이 이래 PC방 네. PC방입니다 예. 지금 중계했더니 목이 말죠 아메리카노 하나 뭐 드시겠어요? 저도 아메리카노 네 라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문하면 이렇게 바로 와요 네, 바로 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빅뱅이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럼 빅뱅 보면서 저희는 라이스 아메리카노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빅뱅 하면 보도록 하죠 피드백 바로 나오네요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BJ팀이고요 네. 오른쪽이 FT아일랜드입니다 피들이 사실은 1등 공신이었죠 네. 그대로 미드가 무너지면서 경기를 패배할 수 있었는데 블리츠벤 1경기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진 피들 네. 위주로 벤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블리츠 위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블리츠벤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아까 FT아일랜드가 미리 운을 뛰어났지 않습니까?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보면 서로 작전을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죠? 네. 1경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일단 벤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무를 벤했습니다 정글 일단 두 개의 챔프나 공략을 해놨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홍스타입니다 미드의 이용기 선수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챔피언을 할 찬스가 생긴 거거든요 아 그리고 르블랑은 어쨌든 까다롭다 자 정부량 본인의 주력 챔피언인 자르반을 꺼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약점이 없는 챔피언이 하나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만능 챔피언이죠
카탈이나. 카탈이나. 부실굴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다 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카탈이나 그리고 레오나까지 레오나 픽을 했습니다. 좀 한탄 위주로 이번에는 픽을 가져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앱데어랜드가 포지션을 바꾼 거지. 뭐 포지션 바꾸는 거는 사실은 BJ팀에서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 워이 나왔고요. 워위까지. 자 그리고 제라스. 네. 좀 더 안정적인 픽들로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확실히 캐리가 가는 거고 군만 써도 뭐 1인분 이런 의미로 신론제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또 어이기고요. 안정적인 정글링이 또 가능하죠. 네. 미드 해물파드님이 예측이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빅토르. 아. 대세 챔프 아니겠습니까? 항상 보면 BJ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회에서 나온 직한 픽들을 네. 계속해서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1경기도 마찬가지고 2경기 비록 뭐 어이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빅토르라든지 자르반 대회에서 프로 선수들이 많이 쓰이고 실제로 천상계에서 사랑받는 챔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FT아일랜드의 선택. 여기에 맞춰서 FT아일랜드는 과연 어떤 챔피언들을 픽을 할지. 피오라. 아, 피오라가 열렸다. 피오라 정말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라긴 했습니다. 피오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즈리얼. 피오라와 이즈리얼. 아, 우직하게 케이틀린. 자, 한 번 더 네. 케이틀린을. 네, 아, 정말.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아메리카노 같지 않네요. PC방 좋은데? 좋은데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 뭐 중계하다가 이따 뭐 시간이 좀 야심한 밤이 되고 출출하면 라면도 하나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남은 한 픽에 좀 서포터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케이틀에 이어서 서포. 나미와 소나를 주로 하는 유소나님. 잡나. 잔나와 케이틀린도 굉장히 호흡이 괜찮죠? 네, 거기다 지금 카타리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미나 소나로 대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나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도 나미인가요? 자신 있는 건 나미. 모스 쪽으로 승률도 더 좋은 게 나미입니다. 오, 이블린? 이블린? 자, 피델스틱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의외의 픽. 네. 하지만 이블린 역시 숙련도만 있다면은 캐리가 가능한 정글러이긴 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와드로도 파악이 힘들다. 자, 이블린의 깜짝 픽. 다시 한번 이 피델스틱으로 보여줬던 캐리력을 네. 이블린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코치님에 대해서 룬 세팅 같은 것도 도와주고 있죠. 네, 네. 코치까지 있어요. 네. 에피트아일랜드 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럼요. 네, 사실은 뭐 TV로만 저희가 봐서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에피트아일랜드의 인간적인 모습들, 근데 3일차거든요. 네. 네, 인간적인 모습들까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왕이면은 인간적으로 좀 지는 모습을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BJ팀에게 완전히 압승을 1경기에 거뒀어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안 듣고 있으니까 네네. 이경기 선수는 좀 인간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 아리는 자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뺏긴 상황에서 르블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번에는 이재진 선수가 진스타입니다. 네, 이재진 선수가 진스타입니다라는 네. 오늘 카타리나로 네, 그렇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도 아마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괜히 FT보다 저 얼굴 보고 이러면 갑자기 짠나고 그러거든요. 네, 중계를 하고 있다. 네네. 이 정도만 알고 그렇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얼굴 안 보이는 게 낫죠. 네, 지금 보시면은 오늘 또 FT 아일랜드 업이기 때문에 FT 네.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짜증 나시죠? 아메리카노. 아, 네. 또 PC방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 좋아. 서비스 좋습니다. 네. 아, 그 PC방은 정말 특이한 게 또 성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깔끔하고 뭔가 분위기 있게 고급스럽게 해놓으셔가지고요. 저는 가장 눈에 띈 게 뭐냐면 뭐죠? 바로 옆에 있는 현금 인출기예요. 아, 액팅기. 예. PC방에서 사실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그런 불편할 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아니라 그거죠. 현금이 없는 손님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 그렇죠. 다 전략. 이 손님 저 손님 다 내 손님.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런 전략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프리카 TV FT 아일랜드 업 3일차 룰 슈퍼 매치 함께하고 계신데 1경기에서는 FT 아일랜드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약간의 이 경기에서 포지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FT 아일랜드 측에서 뭔가 변경을 줬는데 이게 가면 주역이 먹힐 건지 아니면 오히려 BJ팀이 반격의 찬스로 이걸 삼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네. 자, BJ팀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주력 픽들을 구성을 해왔는데 가장 역시 기대가 되는 것은 지쿤님의 워익과 BJ팀 네. 네, BJ팀의 워익과 네. 그리고 FT 아일랜드의 이블린의 대결. 그렇죠. 사실 1경기는 비교만 해본다면 피드스가 압승이었거든요. 아닌가요? 압승이란 표현조차도 아깝네요. 어?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쿤님과 혹시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뭐 지쿤 형님 좋아하는 형님이지만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경기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냉정해야죠. 똥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네 받은 거 침복하게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똥 안 싸십니까? 쌀 수 있죠. 네 닦으면 됩니다. FT 아일랜드도 사실은 초반에 네 좀 지렸어요. 근데 그걸 닦아줬죠. 그렇죠. 팀원이 피드스기. 네 피드스기 닦아줬습니다. 그런 팀플레이면 지코 형님이 좀 주춤하면은 다른 BJ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커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지코 형님이 살아나서 나중에 은혜를 갚기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런 플레이 이 경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LOL이라는 게임이 그래요. 한 명의 팀원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팀원을 탓하고 욕하기보다는 그럼요. 내가 그 팀원을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 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잘 안 돼. 그래도 소량이 해야 솔직히 내가 망하면 게임하기 싫잖아요. 그 재미에 하는 게 LOL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 맞는 팀원들과 같이 팀플레이라는 게 더 재밌다. 네, 그리고 FT 아일랜드도 오늘 경기고 사실은 승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LOL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FT 아일랜드를 평소에 좀 눈여겨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네. LOL 매치를 통해서 FT 아일랜드의 노래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예전의 노래라든지 이런 거 들으시면은 네. 좋거든요. 그럼요. 예, 한번 이런 기회 그럼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접해보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FT 아일랜드도 우리가 같이 노래하는 소환사구나. 그렇죠. 예, FT 아일랜드도 뭐 다이아 아니구나 실버구나.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실버 지금 좀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적이니까 네, 실버니까 먹히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그게 LOL 재미잖아요. LOL은 상대적이니까요. 실버지만 네. 네. 상대가 더 못해? 네. 그럼 내가 잘해 보이는 거죠. 그럼요. 예, 아 BJ팀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1경기를 두고 객관적으로 저희는 평가하는 거예요. 결과로 말해서 자 경기 시작됐네요. 자 1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 파란색 진영이 BJ팀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FT 아일랜드 팀입니다. 사실 FT 아일랜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화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FT 아일랜드 스킨. FT 아일랜드의 우리 멤버들이 어떤 챔피언을 썼고 어떤 스킨